네,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37번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저번 3월 모의고사, 4월 달에 치러졌던 3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자세히 문제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순서 문제와 삽입 문제, 특히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경우의 수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될수 있는 것만 찾지 말고 안 되는 것도 확실하게 찾아보자. 그러니까 될수 있는 거 찾는 것이나 안 되는 거 찾는 것이나 사실은 경우의 수에선 둘다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으니까요. 문제 풀이 방식은 우선 제시문부터 읽고 들어갑니다. 제시문을 읽고 나서 A, B, C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A, B, C 앞부분을 읽으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모르겠는 것을 하는데 이제 모르겠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되는 것으로 치시면 되고요. 얘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선지에서 잘라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선지 개수를 다섯 개에서 점점점 줄여가지고 이지선다 뭐이 정도까지만 줄여도 문제를 되게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안 되는 거 하나만 찾아도 그래서 두 개의 선지씩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가볼게요. Because humans are now the most abundant mammal on the planet. 인간들이 지금 현재 가장 풍성한 그런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on the planet. 그 행성에서. 여러분들 그 행성이란 게 뭐냐면 정해졌잖아. 더가 붙어서. 글쓴이가 덜을 써서 우리에게 너도 이걸 알 거야. 당신도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행성이 뭔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행성은 지구예요. 알겠어? 지구를 the planet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the sun이라고 얘기하고 달을 the moon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알겠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사이 공유한 대상이라서 너를 붙인 겁니다. 그 행성, 즉 지구에서 가장 풍성한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it is somewhat hard. It is somewhat hard. 그것은 약간 어렵대요. 뭐 하는 것이? 상상하는 것이 어렵대. 우리가 ever going extinct. Go extinct를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멸종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언젠가 멸종될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약간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멸종되겠어? 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A번 앞에 보겠습니다. Many branches broke off from each other. 많은 그런 가지들이, 이건 이제 가지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혈통의 그 이렇게 분기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죠? 많은 가지들이 broke off 한대요. From each other. 서로 서로로부터 broke off 한다. 그리고 developed branches of their own. 그들만의 그런 branch를 발전시킨다. 모르겠죠? 그죠? 일단 된다는 느낌은 없네요. 연결되는 고리는 없어 보이고. 그럼 그냥 A는 일단 내버려 두겠습니다. 제시문 뒤에 A, B, C. 선생님 일부러 A부터 읽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냥 A부터 읽으세요. B번. 하지만 that is exactly what almost happened. 그것이 정확히 거의 발생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시 누구냐가 중요하네. 대시 누구냐. 알겠어요? 대명사는 항상 누군지를 찾으셔야 돼. 그것이 정확히 거의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 번. 사실상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야. 그럼 이제 대시 뭔지를 뒤에 내용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From the fossil record and from DNA analysis. 그 화석의 기록과 DNA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tell that. tell that은 알다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거의 went distinct, extinct. 그 거의 멸종되셨 뻔했다는 것을 알수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멸종되는 거네, 우리 인간이. 알겠어요? 그럼 B는 정말로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가능성이 높네요. 얘는 몰랐어. 그 다음에 B는 가능성이 확 엄청 높아. 가능해. 그 다음 10번. 게다가 there are many lineages of hominids. Hominids는 이제 인간의 조상이 되는 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Hominids의 많은 혈통들이 존재한다. Did go extinct. 실제로 뭐 했던, 그 멸종했던 종들이 존재한다. 이거는 바로 나오긴 좀 애매하죠. 그죠?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 게다가 첨가되는 내용인데 첨가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C는 안될것 같아. 그럼 이제 C로 시작되는 것들은 지우라고요. 4번, 5번은 아닌 거야. 1, 2, 3번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지금 A번보다는 B번이 더 확실하게 거의 그냥 B번이 맞는 거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겠네. 그럼 2번하고 3번이 맞다고 하면요.
자, 봐봐. B 읽고 나서 A인지 B 읽고 나서 C인지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A하고 C 중에 뭐가 먼저 나오고 뭐가 나중에 나와야 될지를 A하고 C에서만 따져봐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하고 C만 읽으면서 뭐가 먼저지 뭐가 나중인지 이것만 찾아도 정답이 나올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다시 B 전체를 다 볼게요. 거의 멸종할 뻔했고, 아까 여기까지 봤죠? 하지만 그것이 거의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 번이나. 여러 번 일어날 뻔했던 것들이란 얘기야. 지금 멸종이죠, 그러면. 다시. From the fossil record and from DNA analysis. 그 화석의 기록과 DNA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거의 멸종될 뻔했다는 것을. Nearly, 뭐, almost 쓰이면 거의 멸망할 뻔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인구라는 것이 shrunk 했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Very small numbers, countless times. 매우 작은 숫자로 줄어들었는데 셀수 없이 많은 횟수로다가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일어났다는 일이. 여러 번 멸종될 뻔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 다음에 역시 A가 나오는 거냐, C가 나오는 거냐를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B 다음에 A냐, C냐를 잡아야 됩니다. A 봅시다. Many branches broke off from each other and developed branches of their own instead. 요거냐, 아니면 C. 게다가, there are many lineages of hominids that did go extinct. 그리고 많은 그런 혈통들이 있어. 우리 인간 조상들의 혈통들이 존재하는데, 원인들의 그 혈통들이 존재하는데, that did go extinct. 멸종된. 그러니까 멸종된 그런 혈통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멸종된 혈통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멸종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 게다가 멸종된 애들도 있어, 실제로. 혈통 중에는. 연결되는데 자연스럽죠. 아까 B 다음에 A는 물음표였어. 근데 B 다음에 C는 확실했다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 그럼 B, C가 정답이네? 거기서 끝내지 마. 왜냐면, B, C 다음에 그냥 바로 A로 했다가 내가 착각한 거면 틀릴 수도 있는데, BC 다음에 A까지 체크해가지고, A까지 봐가지고, 이 연결고리가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C에서 A로 넘어가는지까지 확인을 해라는 얘기였고, 이거 실수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알겠어요? 실수는 정말 뼈 아프니까 갑니다. Since the split between our ancestors and those of the chimps, 그 split은 쪼개짐이잖아요. 뭐 사이에? 우리의 조상들과 침팬지 조상들 사이의 쪼개짐이야. 쪼개짐 이래로, 여기까지래요. 쪼개짐 이래로. Our lineage, 우리의 혈통이라는 것은 has not been a single line of gradual change. 우리의 혈통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그 점진적인 변화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조상님에서 우리가 쭉 흘러내려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Evolution never works that way. 진화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결코 작동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조상님 있잖아? 또 분화되고 또 분화되고 또 분화되고 또 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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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와중에서 인간의 종이 뭐 이렇게 살아남은 거지. 나머지 다 죽고. 이게 진화의 방식이란 얘기죠. 이것만 그리면 요거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쭉 하나로 간 것처럼 보이잖아, 변화가. 그게 아니란 얘기야. 분화되고, 사라지고. 분화되고, 사라지고. 분화되고, 사라지고. 얘네는 여기서 사라지고. 우리만 남는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가는 건 시진화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A번 확인할게요. Many branches broke off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분화돼 나온 그런 말은 그 분가라고 하더라고. 브랜치를 분가. 그러니까 분리돼서 나온 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그런 브랜치,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지라고 해도 되고요. 알겠어요? 가지들이 그리고 and developed branches of their own. 그러니까 많은 가지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런 혈통의 계통들이 서로로부터 분리돼서 나왔고 그리고 developed branches of their own. 그들 자신의 그런 브랜치들을 형성했다는 얘기야. 나왔고, 그들 자신의 브랜치를 형성하고. 이래서 이 그림 그대로라는 얘기네요.
There were at least three or four different species of hominids. There were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적어도 3 또는 4의 다른 종류의 그런 호미니즈가 있었어. 인간의 조상이 되는 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Living, 살고 있었던 simultaneously, 동시에 for most of the past 5 million years. 뭐 동안? 지난 그 500만 년 대부분 동안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뭐더라?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기억이 안 나네. 네안데탈스. 네안데르탈린. 네안데르탈린하고 현생 인류.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직계 조상하고 네안데르탈린도 함께 살았었어. 근데 네안데르탈린은 도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생 인류가 여기 있다면 요게 네안데르탈린이야. 알겠어요? 공동 조상이 한 200만 년 전에 있었다는 지문이 있었거든, 옛날에. 이거 사라진 거야. 우리만 살아남은 거지. 현생 인류만. 아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Of all the branches, all these branches, only one survived until today. 이 모든 가지들 속에서, 혈통들 중에서 단지 하나만이 생존했다는 거 오늘날까지. 그게 우리들의 혈통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깔끔하네? 여기가 연결되지? 이렇게 풀면은 100% 확실하게 푸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돼.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이거는 경우의 수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37번. 이거는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근데 3점짜리인데도 내용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가볼게요. We are sure that 우리는 대디아를 확신합니다. 무조건 제시문부터 읽는 거야. 왜냐면 제시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 것이 뭐가 될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Some plants, 몇몇의 식물들,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지 barley, 보리 같은 애들이 were perfectly, 그 완벽하대, 그 for the needs, 그 필요에 있어서 완벽하대, of the first farmers, 첫 번째 농부들. 첫 번째 농부라는 건 처음으로 농사 지은 우리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조상들의 필요에 완벽하다, 완벽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with or barley, some plants were perfect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고 some plants were among the first to be chosen to for domestication 그 몇몇의 생물들이 있었다 가운데 있었다 뭐 가운데 있었다 첫 번째 것들 가운데 있었다 to be chosen 선택된 첫 번째 것들이죠 for domestication 이게 원래 가축화라는 동물일 땐 가축화인데 여기서는 재배죠. 그죠? 야생의 식물을 가져다가 키우는 건 재배입니다. 재배를 위해서 선택된 처음 것들 중에 가운데 있었대요. 이 문장 구조도 어렵네요.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걸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요거 분석 드리려면 서치에서부터 이건 버리고 갈게요. 여기까지는. We are sure that some plants, some plants가 주어땡이야. 그죠? 몇몇의 식물들이 버리고 were 이게 동사야 맞죠? 그 다음에 perfect for the needs of the first farmers 이게 보호였어 그 다음에 and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among the first to be chosen for domestication 이 among이야는 또 부사어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동사의 의미가 요때의 의미하고 요때의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보호 나올 때는 이다고 부사어 나올 때는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었고 있었다야. 알겠어? 이걸 그냥 한 번에 쓴 겁니다. 한 번에. 공유 구조네. 공유 구조.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공유 구조라고. 그러니까 해석이 들어가면 몇몇의 식물들은 were perfect. 완벽했고 were among the first to be chosen. 선택된 첫 번째 것들 가운데 있었다. 완벽하다. 했다. 가운데 있었다. 하나는 이었다. 하나는 있었다. 이 해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Along with these grains, those grains, 그런 곡식들과 함께 However, 하지만 farmers, 그 농부들이 선택했다 their toughest weeds, 그들 가장 강인한 그런 잡초들을 선택했대 without noticing they were there 그것들이 거기 있는지도 인식도 못하고서 그죠? 알아차린 것도 없이 여기서 여기 they는 Their toughest weeds의 weeds, weeds. 여기 their은 farmers,
farmers. 이해됐습니까? 파머즈가 there로 받아진 거고, 그 다음에 they were there에서 they는 with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농부들은 밀과 보리를 선택해서 그러면 밀과 보리의 씨앗들 모았겠지. 그죠? 그 밀과 보리 곡식들 그 씨앗 상태, 그 까지 않은 곡식들 상태일 거 아닙니까? 나달들이라고 그랬죠. 나달 상태에 있는 애들이었는데 거기에 잡초들 섞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섞여 있었던 겁니다. 비슷했나 보죠. 그 다음에 Having arrived in regions with colder winters or poorer soils 도착했대요. 지역들에 도착했대. 더 추운 겨울을 갖고 있는 지역들 또는 더 척박한 토양을 갖고 있는 지역들에 도착했대. Rye는 호밀은 proved its strength 그것의 강인함을 입증했대요. By producing more and better crops. 더 많은 작물과 더 훌륭한 작물을 생산함으로써. 뭐보다? 밀이라든지 보리보다. 이거는 이제 strength라는 것은 어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일단 제시문 뒤에 제시문에서는 뭔 얘기 했냐면 농부들이 밀하고 보리를 선택했는데 선택한지도 모르고 잡초도 선택했어. 그래서 걔네들을 길렀어. 뭐 이런 얘기 재배했어.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제시문 뒤에 A, B, C를 봅시다. 일단 A는 연결고리가 애매해. 모르겠어. 내비두고 일단. B번. That would not have been an easy task.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Would have PP가 나온 것은 이제 가정법입니다.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Rye는 주요한 그 잡초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데? 제시문에서 그것이 받아줄 게 있었나요? 응? 그것이 받아줄 게 없었죠. 가장 그런 강인한 씨앗들을 선택했는데 잡초의 그 잡초들을 선택했죠. 그러한 곡식들과 함께. 하지만 농부들이 가장 강인한 잡초들을 선택했대요. 가장 강인한 잡초를 선택한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 That is where the history of rye begins. 그것이 바로 rye, 호밀의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럼 호밀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앞에 나왔어야 돼. 그럼 제시문에서 호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나올 수 있나요? 알지도 못하고선 골랐대. 역사가 될 수 있잖아, 이거. 그죠? 알지도 못해서 골라서 호밀이 생겼어. 가능하네. 얘도 모르겠다고 해도 돼. 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얘 모르겠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수준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셋 다 모르면 어떻게 풉니까? 아, 나는 물론 지금 알고 있지만 셋 다 몰라도 괜찮아. 괜찮아. 셋 다 모르면 지금 이 한 군데의 고리만 모르는 거지. 그 다음 고리, 고리가 세 군데가 나오잖아. 맞죠? 그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다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경우의 수 생각해봐.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문제를 풀려. 알겠어? 두 개만 알아도 문제를 풀려. 이렇게 다 모를 경우는 그냥 A부터 읽어. A부터 다 읽어. 알겠어? A부터 다 읽는 거야. A를 다 읽은 다음에 A 다음에 뭐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사실은 선생님 같으면 C부터 읽었는데 왜냐면 C가 제일 가능성 높으니까 그 중에 가능성 높은 걸 먼저 읽는 게 낫지. 근데 일부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A부터 읽어볼게. Having arrived in regions 도착해서 지역들을 더 차가운 더 추운 그런 겨울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더 척박한 토양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Rye가 그것의 강인함을 입증했습니다. 뭐 함으로써 더 많은 더 훌륭한 작물들을 생산해 crops 작물들을 생산해 내므로써 뭐보다 보리라든지 말리보다 어떤 보리냐 발리냐면 it had attached itself to 그것이 자신을 붙였었던 보리 밀 또는 보리예요. 아 그러니까 호밀이라는 애가 밀과 보리에 붙어서 살았던 거지. 알겠어? 붙어서 살았다는 얘기는 기생은 아니야. 옆에서 몰래 숨어서 살았다는 얘기죠. And in a short time 그리고 단기간에 it replaced them 그것은 호밀이 밀과 보리를 대체해버렸대. 잡초였던 것 같은 애가 이게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네 아직. 하여튼 호밀이가
그것들을 대체해버렸대요. 그래서 호밀이 밀가루를 대체해서 호밀이라는 것이 뭐가 되었대? 지금 재배되는 식물이 되었대. 그럼 이전에는 재배되는 식물이 아니었다는 얘기네. 그죠? 일단 B번 통째로 해봅시다. That would not have been an easy task.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야. 그리고 그 결과로 rye라는 것이 주요한 그 잡초들 중에 하나가 되었대. 라이가 잡초라는 얘기 여기 나왔네. B는 라이가 잡초고요. C는 잡초다가 잡초에서 재배식물로 바뀌는 것이 나왔지.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B가 먼저니 A가 먼저니. B는 라이가 잡초, 호밀이 잡초라고 얘기했고 A는 재배되는 식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밀가벌을 대체하면서. 그럼 B 나온 다음에 A 나와야지. 그래서 B 나온 다음에 A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칸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어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B 나온 다음에 A야. A 뒤에 B 나오는 건 싹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그럼 A, B로 시작되는 선지들을 다 지워도 돼. A 다음에 B 나오는 것들. 지우고. 지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벌써 3지선다 된 거 아니야, 3지선다. 맞죠? 3개 중에 3개만 남았네요. 다시 B를 계속 읽어봅시다. When wheat and barley cultivation was expanded, 그 밀과 보리의 경작지가 확장되었을 때 rye went along for the ride. Go along for the ride.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다. 그 호밀도 함께 갔다. 그래서 또한 expanding its own distribution area. 그것의 분포 지역을 또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 가는데 항상 호밀이 따라가는 거지. 호밀이 따라가니까 밀과 보리가 확장되면 호밀의 분포 지역도 확장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B 다음에 A가 그럼 확장되는 거에서 더 추운 겨울이 더 춥고 척박한 토양이 있는 데로 다 확장되면 연결이 돼야 하는데 B 다음에 A 연결 잘 되잖아요. 확실하게 연결되네. C번. 그것이 호밀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In the enviable world of weeds. 그 envy라는 게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잖아. 그러면 unenviable, 부러워할 수 없는. 부러워할 수 없는 잡초의 역할로, 역할 속에서 그 호밀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예요. 그러면 C 앞에는 호밀이란 것이 잡초로서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호밀이 잡초로서 역할을 시작하는 내용이 어디 나왔을까? 이거 시작하는 겁니까? 시작이 아니라 이건 발전하는 과정이죠. 시작은 아니야. 혹시 틀린 학생들이 있으면 B 다음에 C 나온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이거 A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작물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제시문을 보면 농부들이 잡초도 섞여 있으니까 그걸 막 선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 호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애들하고 구별이 잘 안 됐나 보지? 그 걔를 선택했다는 거 호밀. 그러면 C가 연결되는 것은 가능성이 역시 있어 보이고요. 계속 가볼게요. Since the ancestors of rye were very similar to wheat and barley, 그 호밀의 그 조상들이 호밀의 조상들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뭐랑 밀과 보리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to eliminate them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뭐야 호밀의 조상입니다. 호밀의 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대의 그런 인간들은 of the fertile crescent 어디에 그 사람들이 무리입니까? fertile 비옥한 crescent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그 사람들은 would have had to be to carefully search would have pp예요. would have pp는 가정법 아니면 추측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정법 보시면 돼요. 주의 깊게 탐색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Their seeds, 그들의 씨앗들을 탐색해야 했을 것이다. For invaders, 뭘 찾아서? 침입자를 찾아서. 침입자가 뭡니까? 호밀이지. 호밀이 섞여 있으니까 호밀을 막 찾아봤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제시문에 연결돼 안 돼? 제시문에 연결되잖아. 제시문 다시 봐봐. 제시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밀과 보리와 함께
잡초도 섞여 있었어. 이런 얘기잖아, 이거는. 잡초 섞여 있어가지고 농부들이 어쩔 수 없이 잡초를 고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호밀의 역사가 시작되거든. 호밀의 조상들은 밀과 보리하고 매우 유사했어. 그러니까 아까 제시문의 끝 문장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고대의 그 사람들이 그 이것들을 그 침입자라고 호밀입니다. 호밀의 조상의 그 씨앗, 호밀의 조상을 찾아서 그 씨앗들,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밀과 보리 섞여 있는 밀과 보리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호밀의 그 씨앗을 찾아서 주의 깊게 그 씨앗들을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왜? 똑같이 생겼으니까. 씨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이 그것이 바로 뭐야, 이제? 연결이 되잖아. 씨에 있었던 탐색하는 거지, 주의 깊게. 탐색하는 것을 비해서 얘기한 거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그 결과로서 라인은 그냥 주요한 잡초 중에 하나 남아있어서. 못 찾는 거지. 여기서 도대체 호밀이 어떤 거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잡초로다가 그냥 남아있었던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경작지가 넓어지니까, 밀가보리의 경작지 넓어지니까 호밀의 경작지도 넓어진 거랑 마찬가지야. 호밀도 계속 퍼져나간 거지. 그러다가 추운데 갔더니만 호밀만 잘 자라네? 어차피 호밀 똑같이 생겼으면 똑같이 먹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호밀이 여기서 이제 밀가보리를 대체하는 중심 작물이 된 것이 A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C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가 나오는 거래. 여기서 명확한 근거가 어디 나왔어? C에서 B로 넘어갈 때 명확한 근거 있었지. 그죠? 그리고 B에서 A로 갈 때도 역시 뭐가 있었습니까? 퍼져나가서 더 추운 데로 간 더 구체적인 얘기니까 이 두 개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었던 거야. 이걸 몰라도. 아시겠어요? 정답은 C, B, A가 됩니다. 몇 번인지 몰라요? 5번? 5번인가요? 낫네요.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아까 표시해놓은 것들은 이제 혹시 이것들이 같다는 걸 모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표시해놓은 거고, 노란색들은 이제 구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었어. 이 가정법이 나온다든지 분사구문이 나온다든지 그저 오해를 뭐뭐인 장소라고 해석되는 관계사절에서 이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38번 삽입이에요. 그럼 삽입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제시문부터 읽습니다. 제시문을 먼저 읽고 이 안에 받아주는 말이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받아주는 말, 앞에 나온 걸 받아주는 표현들, 뭐 대명사, 지시어 이런 것도 있는지 봐야 돼요. 알겠어?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정답 들어간 그 다음에서, 정답이 들어간 위치 다음에서 얘를 받아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얘를 받아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건 내용적 접근입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갑니다. Today's food chain. 오늘날의 음식의 체인에서. 체인은 뭐 사슬 이런 건 아닙니까? 사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체인이란 거. 실전이라면 저게 유통망이라는 건 모르겠죠. 그죠? 사슬로 할게요. 음식의 사슬에서 customer feedback. 고객의 feedback은 can, however. 하지만, 일단 however 중요한 말 나와서 뒤집었어. 뭔가 뒤집었어. However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By the processor, 가공업자라든지 retailer, 소매업자에 의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To develop product standards, 어떤 제품의 표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which can then be passed back to the producer. 그것이 그 다음에 whic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품의 표준인데, 그 제품의 표준은 그 후에 전달될 수 있는 제품이야. 다시 누구에게? 생산자에게. 뭐로써? 미래의 그 생산 요건으로서 다시 전달될 수 있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럼 커스터머 고객의 피드백이 있어. 고객의 피드백이 있다는 건 뭐야? 고객이 뭔가를 받잖아. 이렇게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게 피드백이지. 그래서 고객의 피드백이 이렇게 돌아가. 그죠? 돌아갑니다. 누구에서 그 피드백이 사용될 수 있냐고 했냐면 프로세서, 가공업자라든지 소매에 의해서 이게 이용될 수 있다고 했고, 이 사람들이 제품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 제품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것은 또다시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은 또다시 프로듀서,
생산자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죠? 미래에는 이런 제품을 생산해줘. 그죠? 생산의 미래의 요건에 대해서 이런 걸 생산해줘. 생산 요건이란 것을 일로 보내는 거지. 이건 피드백이 오고. 그죠? 뭔가 가는 거니까 피드백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일로 뭐가 갔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이 나왔다. 하지만이 나왔다. 하지만이 나왔다. 그리고 가봅시다. In a market situation, 시장 상황에서 the two-way exchange of information, two-way는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오는 게 양방향이야. 양방향의 교환이, 정보의 교환이 중요합니다. To both customer and producer, 누구에게? 고객과 생산자 둘에 있어서 양방향의 그 정보 교환이라는 것이 중요하대요. The simplest pathway, 가장 간단한 그런 경로, direct selling to a customer, 직접 고객에게 파는 것은 is the most useful,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For a producer, 생산자에게. For obtaining feedback, 피드백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Concerning a product,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production method, 생산 방법에 대한 피드백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아까 제시문이었고 지금 본문에 나온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누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생산자가 있고 고객이 있어요. 일부러 이쪽 생산자를 왼쪽 쓰고 싶었는데 이것도 이쪽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생산자에게서 고객에게 가는 게 뭐예요? 제품이 가지. 맞지? 응? 제품이 가면 뭐가 옵니까? 피드백이 와요. 이게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를 하고 피드백을 바로 받는 거지. 뭐가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 뭐가 좀 아쉬웠어요? 이런 얘기 바로 받겠죠. 이게 two-way exchange란 말이야. 응? 지금 이게 바로 뭐야? 이 쌍방향이니까 two-way예요. 쌍방향이라고. 알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단순한 경로라는 얘기가 나왔지. 가장 단순한 경로. 됐어? 그 다음. This pathway, 이 경로는 is not available to producers. 그 생산자들에게는 이용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Supplying today's food chains. 오늘날의 음식의 그런 체인, 사실 유통, 음식 유통을 유통을 공급하는 그런 생산자에게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Which typically pass through several intermediates. 그 오늘날의 그 음식의 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pass through 뭘 통과해 가냐면 몇몇의 중간 단계를 통과해 간대요. 그 중간 단계 이제 구매자, 가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시 고객을 오른쪽에 쓸 걸. 고객에게 가기 위해서 소매업자가 있을 거고 도매업자가 있을 거고 가공업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었나요? 구매자가 있었을 거고 생산자가 있었겠지. 이렇게 가는 관계.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고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낀 이 intermediate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다시 앞으로 와서 이 경로가 가능하지 않다,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 경로, 이 단순한 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왜 중간에 낀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욱이 because there are relatively few processors and retailers.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가공업자들과 그 다음에 소매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each handling a high volume of goods. 그리고 각각은, 여기서 각각은 뭐예요? 각각의 가공업자와 각각의 그 소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루고 있대요. 높은 볼륨, 많은 양의 그런 제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the provision of feedback from customers,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제공, provide, provision, 제공입니다. 누구에게 개별적인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on their particular goods, 그들의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impractical, 비실용적이다. 뭔 얘기냐면 요 그림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그죠? 고객에게서
가공업자 손미성의 피드백이 와. 맞죠? Feedback from customers.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야. 누구에게? 개별적인 생산자에게. 특정한 구스에 대해서 하는 것이 impractical, 비실용적이래요. 다시 가볼게요. There are relatively few of producers and retailers. 그 가공업자의 숫자, 그다음에 소매상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양의 그런 제품들, 엄청난 양의 제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개별적인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죠? 뭐에 대해서? 그 생산자의 독특한 제품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래요. 이렇게 가는 게 비실용적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Thus, 그러므로, information exchange on this pathway can become one way flow from customer to retailer processor to producer rather than the two-way exchange observed in via direct selling. 아하. 응? 이 내용, 피드백인데 고객으로부터 나온 피드백을 개별적인 생산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자도 여러 명, 고객도 여러 명, 이 사람한테서 나온 피드백을 그 생산자한테 전달해 주고. 이런 것이 임프랙티컬하다. 왜냐면 이 고객도 많을 것이고 생산자도 많을 것이고 중간에 낀 사람들 적을 거니까. 그렇겠죠? 어? 그래서 이게 비실용적이다. 이건 이해됐지? 고객에게 온 정보를 그냥 바로 한명한명한명다 받아가지고 각각의 프로듀서들에게 다 전달해 주는 것은 비실용적이다. 그러므로 information exchange on this pathway 이런 경로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의 교환이라는 것은 일방 통행이 될수 있다. From customer to retailer processor, to producer. 그러니까 커스텀에서 나와서 retailer producer에게 갔다가 producer로 가는 거지. 그지? 고객에게서 나와서 리테일러 프로세서에게 갔다가 프로듀서에서 가는 거야. 뭐라기보다 The two-way exchange observed via direct selling. 직접 판매하는 것에서의 그 양쌍방향 교환이 아니라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고객이 많고 생산자가 많아요. 가공업자 소매상 적어요.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일로 주는 것도 실용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실용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쌍방향이라는 건 불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쌍방향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로 갔다가 일로 못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일로 가면 일로 오잖아.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숫자가 적고 숫자가 많고 이쪽으로 갈수 있는데 이것도 비실용적인데 왔다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 이해됐어? 다시. 그다음 this change diminishes The role of producers in the food chain. 이 변화가 감소시킨대요. 그 역할을, 생산자의 역할을, 음식 그 유통에 있어서. 그래서 undermining, 약화시킨다는 얘기죠? Their autonomy, 그들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and limiting opportunities, 기회를 제한시킵니다. For innovation, 혁신에 대한 기회를 제한시킵니다. And experimentation, 혁신과 실험, 그 새로운 제품이나 접근에 대한 혁신과 실험에 대한 기회를 제한시키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체인지가,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변화가 앞에 나온 이 얘기를 대는 거지. 그지? 일방밖에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지금 비실용적이다. 라는 얘기 나왜 그러므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시문에 있었던 이 얘기가 어디 들어가야지 맞겠습니까?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다시 제시문 한번 볼게요. 오늘날의 음식의 그런 유통에서 커스터머 피드백 can however 하지만 커스터머 피드백이라는 거 하지만 사용될 수 있어. 아까 비실용적이라고 했으니까 왠지 안 쓰일 것 같잖아. 그잖아요? 선생님이 왜 아까 이 부분에서 멈칫했냐면 그러니까 왜 멈칫했냐면 여기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어? 이러면서 내가 답이 지금 4번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이거 왜 연결이 안 되지? 어?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비시험 쪽이라고 했으면 이게 안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일방통행이 될수 있다.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잘못 읽었나? 또 읽어봤지. 또 읽어봤는데도 여기서는 실용적이지가 않다. 아, 그 생각을 못해. 이게 지금 삽입 문제라는 사실 까먹고 삽입 문제라는 사실 까먹고 이거 왜 이러지? 지문이? 이거 내가 뭐 잘못 읽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아까 멈칫했던 거예요. 봤더니만 이게 삽입 문제구만. 제시문이 들어가네. 하지만이 들어가서 뒤집잖아. 그러니까 하지만이 들어가서 이게 비실용적인데 하지만 어떻게 됐어 사실? 하지만 커스터머 피드백이라는 것은 프로세서하고 리테일러에게 사용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제 확실하게 나왔어. 확실하게. 봐봐. 이 생산자가 고객의 피드백을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비실용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돼? 다시. 고객이 피드백을 줬는데 이 피드백이 이 사람들한테 가는 피드백이 아니라 이 생산자한테 가는 피드백이라고 하면 이거 전달을 못 해준다는 거. 왜? 여기 다수가 있고 여기 다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그 요 사람은 요 사람한테, 요 사람은 요 사람한테 다 각자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건 전달이 안 되는데 근데 이 고객의 피드백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이 될 수 있대.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 이용해서 이 피드백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이렇게 생산해주세요. 뭐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 생산 요건으로. 이 생산 요건이 전달되는 건 고객의 피드백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가는 거지. 이해돼요? 이제 명확하게 풀리는 거야. 아니 뭐 처음 본 것 같아 완전 이 질문. 오늘날의 음식 그 유통에서 고객의 피드백이라는 건 하지만 사용될 수 있대. 누구에 의해서? 가공업자에 의해서 또는 소매상에 의해서 뭐 하도록? 제품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도록, 발전시키도록.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다시 전달될 수 있어? 누구에게? 프로듀서에게. 뭐로써? 미래의 생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건 피드백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고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 이런 물건 만들면 좋겠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흘러가긴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몇 번에 나와야 되겠어? 이거 4번에 나와야겠지. 알겠어?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읽은 거지? 지금 풀면서 더 명확해지네. 이해됐습니까? 거의 라이브로 푼 느낌인데?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렵네요. 38번 하나는 응? 2점짜리로 보고서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이거 어렵네. 보자. 그 다음에 This change diminishes the role of producers in the food chain. 이거 아까 했나요? 응? 이 변화가 감소시킵니다. 생산자의 역할을. 아까 했구나. 했겠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이 39번은 정말 어려운 힌트가 숨겨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숨겨져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요.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The bacterium, bacterium, 그 세균이 will swim, 수영할 거래. In a straight line, 곧은 직선으로 수영할 거래. As long as 뭐 하나 있어서 the chemicals, 그 화학물질들, 어떤 화학물질이냐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뭐야? 세균입니다. 세균이 감각으로 느끼는 그 뭐가? 화학물질들이 seem better, 더 좋아 보이면. 지금이 더 좋아 보이면. 뭐보다? Those it sensed a moment ago. 그것이 잠시 전에 느꼈던 그 화학물질들보다 더 좋게 느껴지면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느꼈던 거는 요만큼 좋았는데. 지금 느낀 거 더 좋아. 그럼 계속 간다는 거지. 더 좋아지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죠? 무조건 고어하겠죠. 됐습니까? 이 앞에 있는 걸 받아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세균밖에 없네요. 그 세균은. 맞죠?
그 세균밖에 없고 뭐가 나올지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 세균이라는 것이 뭐 앞에 있었다. 도움이 안될것 같네. 그지? 갑니다. Bacterium 한 마리의 세균은 is so small 아주 작아서 its sensors 그것의 감각들은 alone 감각들만으로는 can give it no indication 그것에게 어떠한 지시 뭐의 지시? of the direction 방향의 지시도 줄수 없대. That a good or bad chemical is coming from 좋은 또는 나쁜 화학 물질이 오고 있는 그 방향이죠. 오고 있는 방향에 대한 지시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감각기관이 너무나 단순해서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인간은 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기가 난다고 하면 코로는 한계가 있잖아. 코. 코로는 연기 냄새가 난다. 연기가 냄새가 난다. 이번엔 나쁜 거 같다. 이 정도 알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방향 만약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 눈이 안 보이면 연기가 어디서 오는지는 알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균 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코만 코로 냄새만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균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겠네. 이건 좋은 냄새인데? 이거 좋은 냄새 이러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 To overcom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앞에 나왔겠네요. 이 문제 이게 문제네. 그지? 방향 지시를 주지 않는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he bacterium 그 세균은 uses time 시간을 사용한대요. To help it deal with space 그것이 세균이 그 공간의 문제를 다루도록 공간을 다루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한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의 문제를 다루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세균은 is not interested in how much of a chemical is present at any given moment. 세균은 흥미가 없어요. 뭐 흥미가 없냐면 얼마나 많은 것, 화학 물질, 한 화학 물질이 얼마나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주어진 순간에. 화학 물질 얼마큼 있어? 아, 몰라. 관심 없어. 우리도 사실 화학 물질 얼마큼 있는지 모르잖아. 냄새 맡는다고 하면. But rather, 오히려 뭐에 but rather이니까 나대의 법비예요. 나대의 법비 형태고. But 오히려. 하지만 오히려 뭐에 관심이냐면 whether that concentration is increasing or decreasing. 그 농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관심이 있대. 됐습니까? 화학 물질 얼마큼 많이 있는지는 몰라. 근데 농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흥미가 있다는 거지, 관심이 있다는 거지. 됐어요? 얼마큼 많이 있는 거에 흥미가 없는데 농도가 지금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흥미가 있대요. After all, 어쨌든 간에 만약에 the bacterium이 그 세균이 swam 여기 여러분들 swam이 과거형이 쓰인 건 뭘까요? 지금 가정법이에요. 알겠어? 눈치 빠르신 분은 앞에 제시문에서는 will swim 가정법이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지. 그지? 가정법이 아니었어. 우두 슈드 크두마 우두가 아니었어. 윌이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정법이 쓰였어. 만약에 세균이 수영한다면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단시 because the concentration of a desirable chemical was high 바람직한 화학 물질의 그런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고도직선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농도가 짙으면 무조건 go! 알겠어요? 맛있는 냄새나 무조건 go! 알겠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화학 물질이란 건 당연히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이게지 세균에게 있어서도. 그죠? 뭔가 썩는 냄새. 이거 맛있겠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그걸로 향해 가고 싶겠죠? 하여튼 바람직한 화학 물질의 그 농도가 높을 때 높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무조건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가면 it might travel away from chemical nirvana. 그것은 nirvana, 열반이야, 열반, 극락이죠. 그리고 그 chemical nirvana라고 하는 것은 뭐야? 화학적인 그 nirvana는 여기서 말하는 건그 음식이 있는 곳이죠. 이해됐습니까? 거기로부터 멀리 갈 수도 있어. Not toward it. 그것을 향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것은 세균이고요.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chemical nirvana예요. 지층 문제 같은 것들 만약에 문제 낸다면 이런 데서 낼수 있겠네, 그지? 그럼 뭔 얘기냐면 세균이 있는데 여기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맛있는 냄새가 있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맛있는 냄새가 있어. 근데 세균이 원래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
그래도 맛있는 냄새 나니까 맛있는 냄새 나니까 무조건 고!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맛있는 냄새 나던 이유는 뭐야? 여기에 음식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그런 냄새였을 수도 있잖아. 이해 돼요? 근데 무조건 고! 하면 멀어지잖아. 여기까지 가까워지다가 그때부터 멀어지겠지. 이해됐어요?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질 수도 있다.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그것이 향하고 있는, 세균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세균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멀어질 수도 있다. 이쪽을 향하면 다행히,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다행히 일로 가겠지. 근데 이쪽을 향하는 게 아니면 어느 쪽을 향하든 무조건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바람직한 화학물질의 농축된 것이 있네. Concentration. 농도가 되게 높네. 냄새가 꽤 진한 걸 무조건 go! 그러면 멀어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균은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한대요. 그럼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문제 맞잖아. 그럼 순서 문제 풀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고리도 항상 체크하세요. 조금 아까 선생님이 문제 풀 때 38번이었나요? 이상하잖아요. 연결의 흐름 끊긴 느낌이 있었잖아. 그죠? 그게 근거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면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대요. As it senses its world, 그것이 세균이 그것의 세상을 느낄 때, 그래서 감각으로 느낄 때, one mechanism registers what conditions are like right now. 하나의 메커니즘은 기록한대. 어떠한 what conditions are like, what conditions are like right now. Conditions are like what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기록한 거야. 바로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and another mechanism이에요. 또 다른 메커니즘은 기록합니다. How things were a few moments ago. 상황이 어땠는지를, 잠시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록한대. 그러니까 하나는 잠시 전에 상황을 기록하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나 보죠. If not, 아니면 it's preferable. 그것은 더 바람직할 수 있대. 그것이 뭐 하는 거야? To change course.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지. 뜬금없잖아. 뜬금없으면 5번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뜬금이 없으면. 보세요. 제시문을 다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 세균은 곧은 직선으로 나아갈 거야. 뭐 하는 안에 있어서? 그 화학물질들, 그것이 느끼는 화학물질들이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질 때, 느껴지는 한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더 나은 것처럼 느끼는 한 앞으로 곧장 나올 거란 얘기예요. 뭐보다? 잠시 전에 느꼈던 것보다. 그럼 잠시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게 아까 있었잖아. 아까 있었던 거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One mechanism하고 another mechanism 있었죠. 그죠? Another mechanism은 잠시 전. One mechanism은 지금이잖아. 근데 지금이 아까보다 더 좋아. 그러면 계속 쭉 나간다는 거 앞으로. 이해됐습니까? If not, 그렇지 않으면 뭐야 그러면 문맥적으로. 지금이 더 나쁘면, 아까가 더 좋았으면 그러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Preferable은 more desirable의 뜻이야. 더 바람직한. 여기서 is은 가짜 주어입니다. 뭐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 To change course.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나을 수 있어. 잘 보세요. 뭔 얘기냐면 세균이 있어. 지금 이제 음식이 여기 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음식원이 여기 있어. 갈수록 음식원에 가까워질수록 진해지는 거야 이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조금 아까 있었을 때 지금이 더 강하게 느껴지겠지. 그죠? 화학물질을 느꼈을 때 좋은 화학물질이. 그러면 곧장 간다는 얘기야. 그럼 또 여기 가서 또 느껴보는 거야. 이때하고 언제가 더 좋아? 지금이 더 강하네? 또 고! 이때 왔어. 지금하고 아까. 아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트는 거야, 이제부터. 알겠어요? 그러면 방향을 트는 거야. 이럴 방향을 어디로 트냐면 어디로 틀지 모르잖아. 일로 틀어. 그럼 일로 틀어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 더 안 좋아지잖아. 그럼 또 틀어. 알겠어요? 또 틀어. 한쪽으로 틀어. 계속 나빠지면 틀겠지. 틀면 한쪽으로다가 트는 일로 갔더니만 또 나빠져. 그러면 또 트는 거야. 일로 가면 이제는 더 좋아져. 그럼 무조건 고. 또 좋아져. 무조건 고. 또 좋아져. 무조건 고. 또 가려고 했더니만 이제는 안 좋네? 그럼 틀어.
틀다 보면 일로 가면 또 안 좋아지니까 바로 돌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음식에 닿을 거 아니야. 이 메커니즘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틀은 방향도 사실 한쪽으로만 틀면 더 빠르게 갈 것 같은데 내가 세균이 아니라서 그 마음 못 읽겠어요. 세균이 아니라 코로다가 만약에 하면 한쪽으로만 돌아야 돼. 한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왼쪽으로 틀었어. 안 되면 또 왼쪽으로 틀고 이러면 정확히 더 빨리 찾아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찾아간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니? 어우 멋있네.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한 더 직접적인 근거를 찾아드릴게요. 재심으로 와서 여기 에즐롱에즈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 에즐롱에즈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에즐롱에즈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을 if로 해놓은 곳이 있어. 에즐롱에즈 쓴 문장하고 if로 쓴 문장하고 똑같다고 써놓은 데가 있어. 알겠어요? 즉 에즐롱에즈를 그냥 if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if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 세균은 고든 직선으로 수영에 갈 거래. 만약에 화학물질 그것이 지금 느끼는 화학물질이 그것이 잠시 전에 느꼈던 것보다도 느꼈던 화학물질보다도 그것이 지금 느끼는 화학물질이 더 나아 보이면 그죠? 나아 보이는 한 해에 있어서는 고든 직선으로 갈 거래. 그렇지 않으면 반대 얘기잖아. 이래서 그렇지 않으면 경로를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당연히 바꿔야지. 안 바꾸면 고든 직선으로만 멀어지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문제 괜찮네요. 응? 문제 괜찮았어. 삽입 문제의 수준은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이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삽입 문제는. 사실 뭐 만들 게 없잖아. 그게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도 포인트는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선지 만드시는 능력은 좀 그렇지만 이런 거 뽑는 건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문제. 5번 정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요약이죠. 요약문 완성. 요약문 완성은 일단 이거 알아두세요. 요약문에 들어가는 빈칸의 속성이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동의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표현하고 동의어가 들어가나 아니면 일반적 내용. 본문에 사과, 배, 감귤 나오면 과일이라는 일반적 내용이 들어가거나 본문에 대해서 흰말 그러면 백마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A few scientists. 물론 무조건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요약문 먼저 읽는 것보다는 본문 먼저 읽는 게 나아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요약문 먼저 읽으면 그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어. 추상적인 건 항상 해석될 가능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경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하게 되면 본문을 읽을 때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읽으시면서 내용을 딱 입력한 상태에서 요약문을 읽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선생님의 그 일관된 풀이 방법이에요. 모든 풀이가 다 그렇잖아. 본문부터 읽으라고. 갑니다. 몇몇의 과학자들, 듀크 대학교와 UCL이죠.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저번에 여기 그 되게 유명한 교수님하고 블로그에서 필담을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의 TS1 마지막 부사고 강의 들으시면 한번 나올 거예요. 봅시다. 그 몇몇의 그 과학자들이 여기 출신과 저기 출신의 그 과학자들이 decide 결정했습니다. To find out 알아내기로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나는지 inside our brains 우리 두뇌에서 when we lie 거짓말할 때 두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알아내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죠. They 그들은 과학자들이죠. Put people into a fMRI 사람들을 MRI 기계 안에다 넣어놨답니다. fMRI가 뭔지 모르겠지만 MRI 기계죠. 그리고 had them play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을 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그 사람들이 play a game 하나의 게임을 하도록 했는데 그 게임에서 그들은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그들의 파트너에게. 됐죠? The first time 첫 번째 때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했던 첫 번째 때에 그 amygdala amygdala 그 편도체죠. 편도체. 그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기억이 되는 부분이 편도체, 활성화되는 부분이 편도체예요. 이거 트라우마랑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편도체가 관여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관여했대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을 때 편도체가 관여했대. It released the chemicals. 그것은 편도체겠죠? Released the chemicals. 화학물질을 방출했는데 that gave us 그 화학물질을 우리에게 줘요. 주는 화학물질이야. 뭘 주냐면
familiar, 친숙한 두려움. 두려움을 주는, 그 친숙한 두려움을 주는 그런 화학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친근하게 느끼는 그 두려움 있잖아. 그걸 느끼게 해주는 화학물질을 방출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짓말했을 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that sinking sense of guilt. sinking이라는 게 이렇게 막 기분을 가라앉게 만드는, 기분이 가라앉는 그런 뜻이에요. 그 가라앉는 기분의 그 죄책감이죠. 의기소침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될 때가 무슨 말이 날까요? 기운 빠지는? 봅시다. 기운 빠지는 그런 죄책감. 그냥 기운이 빠지는 죄책감.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이 되면 기운 쭉 빠져 사람들이. 싱킹이 그런 의미의 형용사예요. 뭐 무거운 죄책감 이렇게 해설지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싱킹이 가라앉는다고 무거운 이런 뜻은 아니고 기분이 가라앉는 거니까. We get, 우리가 갖는, when we lie, 거짓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을 하면 왜 죄책감 들면서 기분이 가라앉잖아. 행복해지겠니 갑자기? 방망 뜨니? 아니잖아. 가라앉잖아. 그런 것을 준다란, 주는 그런 화학물질을 방출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편도체에서 너 거짓말했으니까 너 기분 나빠져라. 이러면서 막 방출했다는 얘기죠. But then the researchers went one step further. 그리고 나서 연구자들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They rewarded people for lying. 그들은 연구자들이죠. 보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보상을 했냐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보상했습니다. 거짓말 잘했으니까 돈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They gave them a small monetary reward. 나오죠? 금전적 보상을 줬다는 얘기야. 그들은 연구자들. 그들은 거짓말한 사람들이지. 게임에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For deceiving their partner. 그 뭐에 대해서 보상을 금전적 보상을 줬냐면 그들의 파트너를 속인 것에 대해서야. Without them knowing they have been lied to is their partner. 단순데 얘를 뇌물로 받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their partner를 뇌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their partner야. 알겠어? 정확히 their partner. 거짓말 당한 사람들이 뇌미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할까요? 티처라든지 a person이라든지 뭐 someone이라든지 everybody라든지 이런 표현들의 특징이 뭐예요? 단수입니다. 성별은 알 수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1900년대 초전? 초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18세기 1800년대 1900년대 아마 이때쯤일 겁니다. 이때쯤에 뭘 쓰냐면 힐을 써요. 근데 힐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 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그죠? 여자도 포함이 돼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여성학의 발달과 함께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걸로 또는 she or he로 바꾸는 거로다가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대명사를 쓰는 게 원래 단순하려고 쓰는데 한 단어를 세 단어로 다 대신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모르다가 문법에 파격을 주면서까지 대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singular 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수 day예요. 응? 이 singular day 용법은 사실 최근 용법이 아니라 이거 옛날에도 많이 쓰였던 용법인데 옛날에 학자들이 이거 쓰지 마. 어떻게 단수를 복수로 받아. 히 써. 그래서 히를 쓰게 만들었던 거거든. 이게 몇백 년 된 용법이에요. 그 히 쓰다가 이게 남녀평등에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폴리스맨이 폴리스 오피셜로 바뀌던 그 와중에 얘는 he or she로 바뀌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he or she 쓰는 것 자체가 더 귀찮거든. 그러니까 그럼 옛날부터 있었던 용법 좋은 거 있잖아. singular day라고. 그래서 day를 쓴 거야. 여러분들 영영사전을요. 영영사전에서 어떤 영영사전이든 day 찾으면 이 용법이 나와. 되게 흔한 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알아두셔야지. 이게 독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독해에서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their partner 단수지만 뇌물로 받는 거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So their partner다. 나 같으면 이거 시험 문제 내버리겠다. 다른 게 세 개가 있잖아. A, B 씻어놓고 A, B가 가르치는 걸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내신이라면 내고 싶네요. 보겠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에게 속인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파트너가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그죠? 알지 못하게 속인 거죠. 야, 파트너 모르게 잘 속였으니까 돈 줄게 이런 거지. 어? 악마의 수작이네. Once people started getting rewarded for lying, 이때 people은 누구겠습니까? 이 people은 속인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시작했을 때 뭐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붙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죠? 발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 that amygdala, amygdala, 그 amygdala가 그 편도체가 아니네, 하이픈이네요. 편도체에서 몰고 가진, 되나요? 편도체에서 몰고 가진 그런 편도체에서 유도된 그 sense of guilt,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책감은 편도체가 유도하는 것이었던 거지, 몰고 가는 것이었던 거지.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started to fade,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죄책감이 안 들기 시작한 거야. 재밌게도 이 faded most markedly,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희미해졌다는 거야. When the lie would hurt someone else,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때는 두드러지게 힘해졌대.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내가 이익이 생겨. 난 좋아. 근데 쟤는 아파해. 그러면 편도체가 더 희미해지는 거지. 알겠어요? So people started telling bigger and bigger lies. 사람들은 더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바늘도둑이 소주둑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그지? 편도체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지. 됐습니까? 내용 재밌네. 이거 안 끝났네. 안 끝났어. Despite being small at the beginning, 처음에는 작았지만 engagement in dishonest acts, 원래 engage 다음에 in 쓰이면 뭐뭐에 참여하다라는 뜻이거든. 응? engage는 원래 타동사로 주로 쓰이는 동사야. 목적어를 끌어다가 뭐랑 연결시키거나 뭐 안에 넣는다 이런 뜻의 engage 중심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끌어다가 뭐 안에다 넣는 게 그냥 자동사 engage 인의 용법이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끌어다가 뭐 안에다 넣는 뭐야? 참여하는 거지. 관여하는 거지. 그래서 engagement in dishonest acts 그런 뭐야? 부정한 그런 행위, 부정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 관여하는 것이 may trigger a process, 하나의 그런 과정을 촉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that leads to larger acts, 더 커다란 행동인데 부정의 행동입니다. 더 커다란 부정의 행동, 부정직한 행동, 나중에 더 부정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촉발할 수도 있다. 그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중심 내용이네요. The experiment above, 위의 그 실험은 suggested that, 데디아를 말해줍니다. 데디아라고 말한다. 그냥 suggest는 말한다고 퉁치세요. When people receive a for lying,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A를 받을 때, A 받은 게 뭐야? 아까 monetary rewards 받았잖아. 그죠? reward 받았지. 그 reward 받은 게 A번에 real 들어가야 되겠네. 역시 평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주관식으로다가 안 되는 것도 많은데. A는 real 들어가야 돼. Their brain chemistry changes. 그의 두뇌 조성이 화학 조성이 바뀌었대요. 바뀐대요. Affecting their sense of guilt. 그래서 그들의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더 커다란 거짓말에 참여를 뭐 하겠습니까? 참여하게 만든다. 뭔가 참여를 하도록 만든다. 유도한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A번에는 보상, B번은 하게 만든다. A번 prize 보상, facilitate 용이하게 하게 만든다. 그죠? 가능합니다. A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prize 괜찮고요. prize 괜찮고요. benefit 괜찮습니다. penalty, penalty는 안 되죠. 그죠? 반대 속성이에요. 그다음 facilitate 하게 만드는 거야. prevent 반대말이야. hinder 반대말이야. 못 하게 만드는 거야. encourage 하게 만드는 거야. inhibit 못 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문맥적으로 해석하세요. 문맥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선생님이 한 것처럼 딱 반으로 나눠지는 경우 많아. 평가원도 실제로 이렇습니다. 단어가 여러 개 이렇게 쓰여도 성격을 보면 딱 두 개로 나눠져. 대부분이 평가라고 이건 유사하게 잘 꾸며놨네요. So facilitating하고 prize가 나왔던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41번, 4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뭐 장문 용법, 장문 풀이법 뭐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알겠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 쭉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저 문 뭐죠? 어휘가 문맥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저런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쭉 읽어 나가시고 뭔 내용만 파악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Life in Earth Oceans. 그 지구의 대양에서의 삶이란 것은 simply would not exist. 단순히 존재하지 않을 거래요. Without the presence of dissolved oxygen, 용해된 그런 산소의 존재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거래.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용해돼 있는 녹아 있는 산소가 없으면
바다 대양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 생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에 생명체 존재할 수 없어. 그래. 당연하지. 그지? 산소가 있어야 생명체 존재할 수 있지. This life-giving substance is not, however. 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물질, 산소입니다. 이것은, however, not distributed evenly. 아주 공평하게,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 않는데요. With depth in the oceans. 바다의 깊이와 함께 고르게 분배되어 있진 않대. 원래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고르게 분배되어 있어야 될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다 이런 얘기겠지요. Oxygen levels are typically high in a thin surface layer 10 to 20 meters deep. 산소의 수준이 전형적으로 높다. 깊이하고 산소니까 한번 그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응? 바다 수직, 응? 수직의 바다야. 이쪽으로 가면 뭐야? 깊이. depth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수록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증가. 깊이 증가. 보겠습니다. oxygen levels가 전형적으로 높다라는 얘기야. In a thin surface of 10 to 20 meters deep. 10에서 20m 깊이에서는 높대. 그럼 10에서 20m 한요 정도로 합시다. 어? 10에서 20m까지 높대요. 높아. 산소 농도가. 그리고 here 여기서 oxygen from the atmosphere can freely diffuse into the seawater. 여기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자유롭게 확산될 수 있대. 바닷물로. 대기 중에 있는 여기 대기잖아요. 산소가 일로 막 녹아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있는 산소들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녹아들 수 있다. 그 다음에 plus there 게다가 there is a plenty of floating plants. 둥둥 떠다니는 식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식물 라이프가 존재하고 있는데 식물의 생명체가 producing oxygen through the photosynthesis.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고 있대. 여기에 식물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광합성을 한대. 그러니까 여기 산소의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oxygen concentration 그 산소 농도라는 것이 그 다음에 감소합니다.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With depth 급격하게 감소하고 매우 낮은 수준으로다가 도달한다는 얘기야. 거의 0에 근접하게 여기 0이라고 합시다. 0에 근접하게 내려간다는 거야. 어디에서? 대략 200에서 1000m 사이에서 200m까지 가면 쭉 합시다. 쭉 급격하게 해서 여기서 그냥 거의 0의 수준 좀 곡선으로 가자. 이렇게 0의 수준에 머문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 한 1000m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200, 여기 1000. 이 지역은 산소의 최소 지대로 나타내집니다. 맞지? 산소의 최대 지대. 그리고 지금 깊이 따라 다른 거니까 아까 네프트라는 말 맞았어요, 이번에. 이 지대는 창조됩니다. 뭐에 의해서? 낮은 산소의 비율에 의해서 창조된데, 낮은 산소, 보자. 산소의 낮은 비율인데, diffusing down from the surface, from the surface layer of the ocean.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표면에서 확산되는 그 산소의 양이 적잖아. 여기는 많겠지만 이리로 오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그 비율, 산소의 확산의 비율인데. down 아래로 from the surface 표면 아래로 바다의 표면층 아래로 아래에서 그 산소의 확산율이란 것이 당연히 낮겠지. 그지 않아요? 이거에서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확산이 되지만 여기 확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다. 산소의 그 농도가. 그다음에 combined with the high rates of consumption of oxygen 뭐랑 결합돼서 높은 비율입니다. 뭐에? consumption of oxygen 산소 소비의 높은 비율입니다. 뭐에 의해서 썩어가는 그런 유기물질, 썩는 유기물질에 의해서 that sinks from the surface 표면에서 가라앉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애들이 뭐 이렇게 내려와. 그럼 썩은 애들이 여기 오면 썩으면서 산소를 소비하니까 여기는 산소가 희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cumulates at this depth. 그리고 나서 표면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모인다는 거야. 여기 이제 유기물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네. 응? 뭐가 모여 있다고요?
유기물들이 막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유기물들이 썩으면서, 유기물들이 썩으면서 산소 농도를 더 낮춘다는 얘기죠. 유기물들은 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애들이고. 됐죠? 그 다음에, beneath this zone, 이 지대 아래에 oxygen content increases again with depth. 깊이에 따라서 또다시 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한대. 증가지, 감소인지가 이제 나오는 거야. 항상 반대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어휘 문제는 다시 증가합니다. 증가인지 감소인지 아직 더 봐야 되겠네. 깊이와 함께. 응? 여기서 증가의 가능성 높겠니? 감소의 가능성 높겠니? 여러분들, 감소된다고 하면 굳이 이걸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계속 감소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아까 0인데 어떻게 더 감소되니? 마이너스 산소 있니? 없잖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증가가 맞겠네. 아, 내가 증가로 갈래, 그냥. 증가로 간다. 됐어요? 증가로 간다. 깊이와 함께. The deep oceans contain quite high levels of oxygen. 아, 깊은 바다는 산소 농도 높댄다, 야. 어? 깊이, 농도 깊게 가자. Though not generally as high as the surface layer. 표면만큼 높진 않지만 높긴 높대. 그럼 이 정도 하면 되겠네. 맞죠? The higher levels of oxygen in the deep oceans. 깊은 바다에 있는 산소의 높은 수준은, 높은 농도의 수준은 reflect, 부분적으로 impart, impart, 부분적으로 reflect, 반영한대요. The origin of deep ocean seawater masses. 그 깊은 바다의 깊은 바다 seawater masses. 그 바닷물의 덩어리죠. 덩어리의 기원을 반영한다. 부분적으로. 다시요. The higher levels of oxygen in the deep oceans. 이것이 좋은 맞죠? 그 깊은 바다에서의 그 높은 산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뭐를? 그 출처 기원을. 뭐의 기원을? 그 바다에 있는 깊은 바다에 있는 seawater. 바닷물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의 출처를 반영하고 있는 거래. 그럼 얘가 어디서 왔냐? 출처란 건 얘가 온 곳이잖아. 얘가 온 곳. 이게 온 곳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 이 출처를. Which are derived from. 이거 나오네 바로. 그것은 기인했다. 뭐로부터? 차가운 산소가 풍성한 seawater. 바닷물인데 in the surface of polar oceans. 아, 극지방. 극지방에서 산소가 풍부한 물이 산소가 풍부한 물이 쭉 흘러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렇구나. That seawater sinks rapidly down. 그 바닷물은 sinks rapidly down. 빠르게 가라앉대. 빨리 가라앉았죠? Thereby, 그러므로 exhausting its oxygen content. 그것의 산소 내용물을 고갈시킨대. 예, 산소 내용물이 고갈되면 여기서 산소가 높을 리가 없잖아. 틀렸네. 그죠? D가 틀렸네. 응? 보존한다, 뭐 이런 얘기는 conserving, preserving 이런 말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As well. 또한 compared to life in near surface waters, 그 surface waters 표면에 있는 물에 사는 그런 생명체와 비교되어서 organisms in deep ocean 깊은 바다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은 상대적으로 scarce 희귀하고 그 다음에 낮은 신진대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즉 호흡에 적다라는 얘기네요. 이 생명체들은 그러므로 적은 그 이용 가능한 산소의 적은 것만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애들을 숫자도 적고 여기 사는 애들보다 숫자도 적고 산소를 소비하는 정도도 적다. 문제 없죠? 2번도 맞습니다. 다 했네? 그림 그리다 보니까 끝났네요. 제목. 제목은 푸는 방법 얘기했죠? 글의 내용. 그 제목 문제는 첫 번째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두 번째 전체 내용 포괄할 것. 세 번째 키워드 포함할 것. Is oxygen content consistent through marine layers? 그 대양의 층이라고 하는 건 여기 깊이를 얘기하는 거지. 대양의 층을 통과해서 산소의 내용물이 일관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산소가 일관된 영도로 있냐라는 얘기잖아. 답변해 보세요. 아니요. 왜 아니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다 되지. 정답. 본문 내용은 답변이 되고 전체 내용 포괄되고 키워드 산소의 농도 뭐 바다 이런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기후변화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렸어. 안 봐도 뻔하지. 그지? 기후변화 없었어요. 대양은 running out of oxygen. 기후변화 때문에 대양이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산소 부족하다는 얘기 없어요.
How to calculate oxygen concentration in seawater?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 농도를 계산한 법. 없어요. 나온 적이 없습니다. What happens when the oceans lack oxygen? 바다가 산소가 부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없습니다. 뭐 동물이 죽는다라든지 뭐 적조 같은 경우에 또는 녹조 마찬가지인가요? 적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산소 부족해서 여기 있는 애들 물고기들 떼주고 나가잖아요. 그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Seasonal variability in ocean oxygen levels. 이건 계절적인 변화잖아. 산소 수준에. 없습니다. 정답 1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풀었죠? 어? 뭐였는지 기억 안 납니다. 뭐였는지 기억 안 나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아, exhausting, preserving, conserving 이런 말로 바꿔야 된다. 어? 라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이것으로 요번에 장문 43번, 44번, 45번을 빼고서 이미 모든 전지문 다 해설 강의했습니다. 선생님도 짧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짧게 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에게 이게 어떻게 쓰일지를 사실 몰라서 학교 내신 또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설 강의를 해봤어요. 지문도 분석도 좀 해보고 근데 사실 해설 강의는 재미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를 보면서 뭐 감동하거나 이런 말 하는 게 많지 않았어요. 3월 모의고사하고 마찬가지로 합의 문제는 좀 괜찮은 것도 있었고 그죠? 오늘 풀면서 느꼈지만 나머지 것들은 선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번 해설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될 건데요. 그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할 때는 정말 재밌게 진짜 막 선지 보면서 감동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좀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그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가능하면 평가원 작년 거라도 풀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이 아닙니다. 다른 게 느껴지셔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 오늘 지금까지 5월 21일 날 보았던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